저쪽에, 자, 호텔 간판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안 무너졌어요. 예. 이쪽 지지대까지. 짠! 이게 이제 다리가 돼서. 예. 자,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엄청나죠? 예. 저런 건 뭐, 매독할 텐데. 예. 몇천만원? 매독할 텐데. 오이씨. 정신 차려. 짠짠짠. 자, 옥토퍼스. 예. 잘 도망가네요. 예. 자, 다 해결이 됐고. 이거지? 색깔이, 이게 다 디자인과 색깔로 캐릭터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따로 다 표시가 되네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부셔버려. 뿅. 자, 캡틴 아메리카를 데려와야 되죠. 자, 결국은 해답은 이 주변 물건들을 부수는 데 있을 겁니다. 아닌가? 아니었나봐요. 여기를 또 방패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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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구요. 자, 자, 박사님, 예, 미스터 판타스틱 씨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 뿅. 이거 아까 전에 하나 안 부시고 왔었는데. 이걸 5개를 다 부셔야 되는 거였군요. 자, 다음에 플레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 갑자기 자라나는 온실 속에 이 꽃들 한번 확실하게 다 부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됐고. 자, 환풍기 부셔버리고. 자, 또 불을 해치고 가야 되나? 조립, 조립. 캡틴 아메리카 스위치. 짠. 자, 작동시켜 주세요. 그거 왜 치냐? 야, 저거 왜 부셔, 근데. 이거 왜 가야 돼, 내가 여기?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이거 왜 안 되죠? 너무 가까이 있었나 봐. 그런 것도 있었구나. 또 되게 예민하네. 자, 저기 오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죠? 자, 미스터 판타스틱 저쪽에서 자네를 반겨주고 있구만. 자,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왔어. 저기 있는 만원짜리
그쵸, 만원짜리를 놓고 갈 순 없죠. 짠짠. 됐고. 자, 또 글라이더. 예.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 이번에는 좀 쉬웠네.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자. 우리 캡틴이가 오기 전에 집안을 잘 청소해 놓고. 짠, 아이씨. 뭐 다행히 조립할 때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자, 가자. 휴. 자. 우리 판타스틱 아저씨 혼자, 예,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판타스틱. 환타, 예. 너무 기니까 환타로 부르죠, 환타. 예, 저 아저씨는 이제 환타예요. 환타? 오렌지 맛? 환타. 얘는 캡틴. 아, 캡틴. 캡틴 좀 식상한데? 예. 캡틴 아메리카. 어, 아, 캡틴으로 하죠, 그냥. 예. 캡틴. 아메리카? 캡틴아. 캡틴아, 예, 캡틴아? 이상한데, 예. 캡틴 아메리카. 자, 거기다 잡았죠? 이제 더 따라온 것 같은데? 아야! 이걸로 공격하나? 오! 자. 자, 땡겨주세요. 땡기면은, 이건 뭐지? 자, 캡틴. 조립해주면, 판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옵니다. 뿅뿅뿅뿅! 자, 어. 오! 찍었어! 자, 저 친구가 그 스파이더맨이죠? 자, 아직까지, 예, 완전히 해치우지 못했는데. 자, 다른 또, 어, 스파이더맨은 계속 나오네요. 스파이더맨이 꽤 비중이 hey, 있는 것 같아요. 약방의 감초처럼. You're wasting your time. 야, 이 챕터 하나가 이번 레벨이 되게 기네. 처음 빼고는 그렇게 막힌 건 한 것 같진 않은데. 이 스테이지 크기 자체가 굉장히 크네요. 예. Always getting his hands on things. 여기로 통해서 저쪽으로, 예, 가면은 만원짜리 스터드를 먹는 그런 거였구나. 좋았어. 예, 좋았어요. 여기는 이제 올 필요가 없고. 딴, 딴. 스파이더 센스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지금 스테이지 구조죠. 예. 세이브 한번 해주고. 세이브. 근데 요즘, 예,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 미국 대중문화의 대세는 이 슈퍼 히어로죠. 예. DC 코믹스하고 마블
코믹스에 히어로하고 하나는 저거 좀비. 예. 아 좀비 좀비 그리고 그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조금 화물 간 것 같아요. 예. 뱀파이어는 조금 약해진 것 같고. 우와 어떻게 그렇게 뛴 거야? 어떻게 한 거지? 자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은 대중문화. 예. 이런 대중문화의 대세는 예. 슈퍼히어로와 그리고 좀비입니다. 좀비. 자. 지금 GTA5가 나오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예. 근데 그 게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많죠. 너무 폭력적이고 막 굉장히 성인들에게도 조금 과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폭력적이고 막 너무 선정적이죠. 성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인용 컨텐츠이긴 한데 그걸 뭐 성인만 하겠습니까? 예, 성민이나 하면 아, 스파이더맨이 해야 되지? 성인만 하면 그렇게 안 팔릴 거예요. 예. 자, 이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에이. 자,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폭력적인, 예. 선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폭력적인 거를 좀 벗어나려고 좀비 캐릭터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좀비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건 뭐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어차피 그냥 외계 괴물이나 예. 몬스터를 죽였다고 그냥 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폭력적인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비 캐릭터들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예. 어쨌든, 게임이나 영화에서, 예, 좀비와, 예, 슈퍼 히어로즈를 아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들은 일본 쪽 문화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일본 쪽 만화나 영화를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이런 히어로들은 별로 없었죠. 예.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배트맨 이 정도가 다였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죠. 예. 역사가 70-80년대 그런 1900년대 초반에 예, 한 20-30년대부터 시작된 시리즈의 만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그거를 하나씩 지금까지는 가장 유명한 캐릭터들만 예, 영화화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서브 캐릭터들 지금까지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캐릭터들까지 영화나 게임 그런 걸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드풀이라고 사실 못 들어봤었는데 그 전까지 예, 게임으로 단독 주인공으로 게임으로 또 등장이 했고요. 등장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간 요새 대세야 대세. 자 뿅 뿅, 뿅, 뿅. 로켓? 뻥. 와. 자, 자, 이거 스파이더맨하고 판타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다 놓고 가긴 좀 그런데? 저 위에까지 한 번만 올라가 보자.
올라갈 수 없어. 황금색 반짝이는 거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은색도 안 되죠? 네, 가자. 자, 스토리 모드에서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계단 어떻게 올라가? 자, 만났다. 자, 이제 끝장을 좀 내자, 우리. 오! 야, 너! 너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는데? 야. 싸우자. 왜 이렇게 도망만 가니? 싸워도 네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적들 만들었으면, 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공격하니까 다 죽잖아. 자. 어? 가자. 불을 지나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지금 뉴욕의 예, 타임스퀘어 광장이죠. 예. 미국? 아니, 세계 대중문화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 미국 애들이 말하기에. 예. Oh, such cruelty. You couldn't wrap me in a paper towel and toss me out the window? 자, 저쪽에서 데드풀이 촬영을 하고 있네. Octobot. Octobot? He seems over the top angry. 야. Any advice? 야, 그래. Don't look at me. You're the Doc Ock expert. 자,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아, 세이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세이브 할 테니까. 자, 이럴 때는 또 주변에 주변을 또 깨끗하게 정리해서 싸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보죠. 자, 이런 것들은 벌써 죽었어? 야, 진짜 스테이지가 엄청 길어요. 지금 스터드가 이번 스테이지 때만 20만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누적인가? 자. 자, 광고판들에 다 이 레고 게임이나 캐릭터 뭐 그런 애들이 잔뜩 있죠? 예. 이거 던져볼까, 한번? 아니네. 아, 이렇게 여기서 H 자, 하나 됐고. 야, 그거 한번 또 도망간 거야? 아니죠. 예, 구멍을 뚫어주고 옥토봇, 예,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네. 헐크 동상. 여긴 피자 가는 것 같은데? 아, 피자 먹고 싶은데요. 자, 듀티 퍼스트 컴스 퍼스트니까. 됐다 됐다 됐다. 아니, 내가 우리가 막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서 애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제가 알아서, 예, 땅에다가 팔을 박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 엄청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해칠 수 있을까요? 오, 좋았어. 배트맨의 그 배트랭하고 좀 비슷하네요. 근데 너무 돈다, 쟤. 어? Why didn't I see this coming? Another arm. 오이씨. 쟤들이 막고 있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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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이, 에이. 잘라줘. My arms. Beloved mechanical arms. You'll suffer for this. Get them. Get them. 잡아라. 잡으러 갑시다. 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저 어떻게 잡지? 어, 잡았다, 예. 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예. Crime never pays. You'd be surprised. It covers medical and dental. Can't escape the long reach of justice, Ark. Stop being so grabby, Doc. I got it. 오호. 그린 고블린. 예. 자, 예. 아, 야, 굉장히 길었죠. 예. 닥터 옥토퍼스를 잡긴 했는데, 예. 코즈믹 브릭을 예, 그린 고블린에게 막판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레고. 예. 마블 슈퍼 히어로스. 야, 이것 봐. 지금 스테이지 하나에서만, 예, 20만이는데요. 와, 야, 굉장히 길게 가네. 이번 편은, 이번 레고 게임은. 예.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스. 예.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예.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영웅과 또 빌런들, 또 적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